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수의과 대학 동물병원 현황입니다. 이거 기시감이 드는 게 저희가 지난해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대학 동물병원 별로 건수라든지 매출액에서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네. 나는데 자, 2023년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위클립의 343회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네. 이제 2022년 자료고 네. 이제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건국대를 제외한 9개의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의 진료건수, 매출, 인력 구성 등의 데이터를 받아서 공개했습니다. 매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2022년에도 서울대 동물병원이 1위, 전남대 동물병원이 꼴찌였는데 이 정도 격차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대 동물병원의 연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 약 58억, 2022년에 62.7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77억 원까지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위가 이제 충북지의 동물병원이었는데요. 28억 원이거든요. 1등과 2위의 매출이 2.7배 차이로 서울대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남대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7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21년 10억 원보다 오히려 이제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9개 대학, 국립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의 평균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20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이상인 학교가 서울대, 충북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의과 대학 동물병원의 매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일부 병원을 좀 쏠린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 대학병원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 진료 건수도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진료 건수 역시 서울대가 2만 1,441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연간이요. 그리고 매출 2위와 3위를 기록한 충북대, 충남대가 진료 건수도 2위와 3위를 차지해서요. 이제 매출액과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료 건당 매출액, 우리 건당 진료비라고 하죠? 네. 이거의 경우에는 제주대 동물병원이 42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강원대 동물병원이 22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진료 건수 매출 차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직원 수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맞습니다. 이제 진료 수의사가 가장 많은 곳도 역시 또 서울대였는데 98명이었고요. 건국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있는 교직원 숫자, 또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숫자도 서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요 한 해 두 해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앞으로도 혹시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살짝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격차가 짧은 시간에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수의대가 동물병원 신축 관련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건국대도 작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 신축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각 대학 동물병원이 동물병원 신축을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각 대학 동물병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보다 더 크게 뭔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의과대학은 건국대를 제외하고 전부 국립대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저희가 매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동물병원에서는 학생, 수의사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교육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차이가 크게 되면은 배출되는 수의사들의 실력이라든지 그들이 접하는 케이스에도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이런 게 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은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좀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가 돼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이 다 진료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상향 표준화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위클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